오늘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을 열심히 바라보는 자는 천문학자가 되고요, 식물을 열심히 바라보고 연구하는 자는 식물학자가 돼요. 법률책을 본다든지 의서를 본다든지 자기 전공 분야를 열심히 쳐다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전문가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열심히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열심히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바라봐도 전문가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전문가가 되면은 정말 비평적이고 비판적이고 그 융화가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전문가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성도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성도, 하나님의 좋은 백성을 원하시는 것이지 의학의 전문가라든지 과학의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문가로 원하는지 알고 예수 열심히 믿고 전문가가 자꾸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비평신학자들은 보면요, 신약을 놓고 비평을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계속 쪼개고 쪼개고 하다 보면은 배를 깎고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하면 먹을 건 다 버리고 속만 남아있듯이 그렇게 믿을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전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성도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고 쫓아가면은 우리는 좋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정말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어디냐? 바로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곧 천국에 가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일을 하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좋은 성도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실명을 거명해도 되겠죠. 김태촌이라는 서방파 사람. 그 사람만큼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을 그 목사님은 보지를 못했대요. 왜냐?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계속 읽고 또 본인이 읽기 싫으면은 거기 밑에 있는 그 깜빵 똘마니들 있잖아요. 그걸 시켜서 계속 누워서 계속 들으니까 성경을 어떤 의미에서는 몇 독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만큼 많이 알아도 실천에 옮겨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성도나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미가서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오직 나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렸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하거든요.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거짓 선지자들만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듣기 좋은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은 신앙을 존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강단에서 회개의 설교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도 축복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핵심은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없이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잘 사는데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기업의 총수가 되고, 그럼 예수 안 믿 구원 못 받으면 nothing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의 최대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자꾸 축복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메시지를 전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탕만 먹고 패스트푸드만 먹다 보니까 이 비대해지죠. 비대해지지만은 실제적으로 체력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오면은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구원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뜻과 영원하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정말 최대의 축복이요, 최대의 은혜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구원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빛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자. 8절 9절에 나옵니다. 빛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베리벨 영상을 만들어서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태양이 없어지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것을 잠시 본 적이 있어요. 지구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은 8분 동안은 아무런 지구의 변화가 없대요. 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빛이 7, 8분 만에 도착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럼 태양이 사라져버리고 나면은, 뭐 지금 현 상태로 가면 한 3개월, 한 달 동안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생물은 바다 깊숙이
11km 밑에 있는 그 생물, 현재도 빛이 있어도 거기는 그까지는 못 미치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저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왜냐? 태양이 없어지면은 달도 없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이 없어져 버리면은 지구는 현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지구가 1도만 기울어도 이 살아남을 생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태양이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면 지구는 이 중력에 의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터져버리든지 우주 어느 공간에 날아가 버리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심령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가버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사체잖아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둡고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서 밝히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끼리 모여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근심 걱정 없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아무리 해도 이웃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너희를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로 빛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빛이요 등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두운 캄캄한 어두운 밤에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정말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그 빛을 따라 도착하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말세지 말을 종말에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있는 곳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빛이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 혼탁한 세상을 밝게 비치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10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 비웃던 사람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진흙같이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어디까지 승리케 하느냐? 천국 가는 데까지.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이 AD 64년, 주 64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잃어버리잖아요. 나라 없이 1948년에 독립될 때까지 세계 각각 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지만은 그들은 하나를 부여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시오니즘, 예루살렘 회복을 목표로 2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그 빛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오늘날 중동에서 큰 소리 치며 세계의 한 국가로서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왜냐?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경험했느냐? 목동을 할 때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자기 양을 구하고 자기 생명을 구했던 그 경험과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케 한 그 경험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초지일관으로 믿고 오직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바라본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은혜와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도 있고 듣기 싫은 소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아도 열심히 듣고 듣기 싫어도 열심히 들을 때에 그것이 내게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이하에 보면은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길리고 훈련시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하여튼 특이한 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은 절대 불리해도 반드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11절에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거라. 지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 한 평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 미국같이 넓은 나라에서는 너 몇 평 이래 들어가 길낼 때 몇 평 들어가도 아주 뭐 뉴욕 맨하탄 같은 데가 아니면은 예 그거 들어가도 괜찮아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 한 평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지경을 넓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지경 때문에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온 국력을 다 쏟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온 힘을 집중합니다. 하루 저녁에 수천만 불도 모아지는 거예요. 수천만 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교표들이 100만 불을 모으려고 해도
조국을 위해서 백만불을 모으려고 해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경이 뺏긴다 이러면은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입혀주시고 먹이시고 초라하게 출발했지만은 지경을 넓히셔서 이렇게 광대한 나라에서 잘 살게 하셨으니까 육적으로만 이렇게 넓은 곳에서 잘 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없이 지경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내 가족, 내 아들, 딸, 우리 비즈니스, 우리 교회 이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마음을 넓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지경을 넓히는 것은 복음 전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곧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덩어리를 넓히는 거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을 총동원해서라도 죽어져가는 생명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지경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지상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지경을 넓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박해와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라도 영적으로 지경을 넓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올 때에 빈손 들고 왔습니다. 참 공수로의 공수거라고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지만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지형을 넓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